내가 공을 이렇게 잘 다룬다고? 이거면 진짜 할 수 있겠어! 블록본드 팩! 우와, 이게 진짜라고? 우와! 에, 뭔데 그렇게 오들갑이야? 어? 저까지 왜 그런데? 어? 어? 이 사람은 우리 학교 6학년 여신 최연 누나잖아. 그런 누나가 축구부 매니저라고? 이름 축구로서 인정을 받으면 혹시 최연 누나랑? 리아야, 나 축구 잘한다고 정말 좋아. 나랑 사귀어 줄래? 그렇죠. 몰라이 몰라이. 네, 이렇게 된 이상 나 축구부로 들어가고 말 테야. 왜 무슨 소리야? 축구부는 실력이 검증된 괴물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굉장히 넌 대단한 몸치잖아. 연습하면 되지. 하지만 내일이 바로 축구부 면접인데. 어, 그래. 얘들아, 우리 오늘 학교 끝나고 연습해보자. 우와, 그래. 하이드롭킥. 간다, 주력대. 타. 아, 좋았어 좋았어. 한 번 더 패스. 예. 가볍게 받아주고. 그, 좋았어. 패스 패스. 아, 그래 그래. 리아야, 간다. 예. 좋아, 슛. 간다 간다 간다. 어? 리아야, 너 축구 안 해봤냐? 어떻게 신혜태님의 기털 패스를 받고 넘어지냐? 리아야, 넌 아무래도 축구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에이, 그러게 말이야. 리아, 넌 구경이 나고 있어. 혹시 축구부 테스트에 와서 그랬다간 채연 누나한테 웃긴 꼴만 보여줄걸? 에?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라. 어? 이게 무슨 일이세요? 그게 내가 배가 정말 고파서 그런데, 혹시 그 자네 먹을 거 있나? 어? 와, 부추. 리아 씨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맨날 용돈이 탈탈 털려지나? 아저씨, 저 밥도 사드렸으니까. 저는 이만. 반대 가지마! 자네처럼 착한 아이에겐 내가 선물을 줘야 하네. 선물이요? 자네 축구 좋아하나? 축구? 아니, 짱 좋아해줘. 그렇다면 이걸 받겠네. 헤이. 어? 이건 축구와? 속는셈 치고 축구할 때 이걸 신어보게. 자네한테 손해는 절대 없을 거야.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축구화를 신으면 물림받을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 축구화를 신어보렴. 그 아저씨가 신던 축구화인 게 분명해. 이런 거 신고 축구를 하라니. 에휴. 그런데 우리 집엔 축구화가 없는데. 내일 면접을 보려면 저거라도 신고 가야겠지. 리아야, 그 축구화는 뭐야?
거울에 축구한다고 축구화 신고 오기는 근데 주인하고 좀 닮은 듯. 예! 주목! 그럼 축구별 면적이 있겠습니다! 모여서 100m 달리기를 준비하도록! 대형 달리기인지 몰라도 축구에선 달리기가 참 중요하다! 100m를 10초 안으로 완주하는구만! 합격이다! 아니! 100m를 10초 안에 어떻게 뛰어요! 그 성인들도 힘들어하는데! 축구 실력이면 몰라도... 네네! 일단 나부터! 10초라니 내가 가능할까? 나 50m도 50초 걸린다고. 난 모르겠다. 오, 내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저 말도 안 되는 속도는 뭐야? 100m의 최초. 최초? 리아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 내가 생기로? 리아가 저렇게 달리기를 잘했다고가? 쉽게 뭔 재능이 없다! 죽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음 샵은 종합적인 축구 능력이다! 이 날을 뚫고 골이 넣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진정한 무언이 될 수 있다! 달리기는 깜짝 놀랐지만 이건 진짜 힘들텐데. 사실 저 주장은 초등학생이면서 이미 전세계에서 수비만큼은 모든 선수를 능가한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걸 봐, 저게 초등학생 덩치야. 감히 축구부에 들어오려고 하다니 용서 못한다. 나의 최연이 다른 아이들에게 웃어주는 골은 절대 볼 수 없어. 반드시 막아주마. 내가 공을 이렇게 잘 다룬다고? 이거면 진짜 할 수 있겠어! 블록버스터! 골이야! 골! 리아가 뚫어냈어! 어제 리아가 맞는 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설마 이 축구와 실험의 축구를 엄청나게 잘해주는 그런 축구화였던 건가? 리아라고 했지? 테스트는 합격이야. 내일부터 당장 축구부에 나아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일 축구부 연습 끝나면 혹시 나랑 놀러 갈래? 꿀꺽! 당연하죠. 하나, 둘, 셋! 안 돼! 안 된다고! 이 축구가 진짜 대박이잖아. 신기만 해도 이렇게 축구를 잘해주다니. 리아야! 학교에서 왔으면 손발을 씻어야지. 알겠어요. 누구 닮아서 저러나 몰라. 뭐야? 이 축구화는 깨지지. 리아가 축구화가 정말 갖고 싶었나 보구나. 에휴, 내가 하나 사줘야겠다. 축구장 내가 왔다. 우와! 어디 갔어? 깜짝이야! 아니 리아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 내 축구화 못 봤어요? 축구화? 그거 버렸지. 어? 대신 엄마가 짜잔! 새 축구화란다. 안돼! 어디다 버렸어요? 엄마! 왜 이렇게 꼴깔을 따라!
때문이에요. 아, 오늘은 옆 동네 벽산촌 녀석들과 연습 대결이 있다. 화이팅하도록 반드시 갑니다. 그렇게 김야마한테 기대가 커. 야야, 힘내. 오늘 끝나고 데이트하는 거야? 그 축구 잃어버렸는데. 아니야, 제발 축구 때문에 내가 축구를 잘해준 거겠어? 오늘 사실 내 재능이었던 거지. 좋았어, 간다. 내 끝장을 보여주지.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